현대 사태가 일단락된 지난 3월 29일에 열린 현대건설의 주주총회장. 이번 사태에 격분한 몇몇 소액 주주들이 앞자리를 달라며 직원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에 아랑곳 없이 회의가 진행되자 한 사람이 준비해간 확성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한쪽에서 이 씨를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이 씨 일행과 회의장 밖으로 밀쳐내려는 현대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였던 이후용 씨는 회의장 밖으로 아예 들려 나왔습니다. 소액 주주들에 있어서 재벌 현대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설렘도 말할 수 없겠지만 북한 투자에 남다른 공을 들여온 현대그룹으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뉴스였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3월에 있었던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의 선두주자로 세계 경영을 내세우는 대그룹에서 어떻게 전근대적인 형제간의 이전투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경영권 다툼 이면에는 재벌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술렁이는 이 시점에 현대 사태를 거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지난 13일간의 일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14일 현대증권 이익지장이 고려산업개발 회장으로 전격 내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 있는 사이 정몽구 회장 측이 현대증권의 이익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정몽구 회장 계열로 알려진 현대캐피탈의 노종익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인 정주영 명예회장은 3월 22일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청운동 집을 정몽구 회장에게 물려주고 가해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신의 동생 가족들과 직계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집들이를 하게 됩니다. 자손이 많은 정주영과 답게 많은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집들이는 마태형 몽필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실제로 장자나 다름없는 정몽구 회장이 주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 회장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 대신 손님들이 돌아갈 때마다 문밖까지 나와 일일이 배웅을 하는 등 장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태는 이날 오후 발령 소식을 듣고 항명이라도 하듯 중국으로 출국했던 이익 지장이 귀국하면서 급진전됩니다. 관심은 이 회장이 정몽원 회장과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에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드디어 이튿날인 3월 24일 해외에서 인사 소식을 듣고 경로했다는 정몽원 회장이 전격 귀국,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측근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던 정몽원 회장은 이날 오후 그룹 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몽구 회장 측에 일대 반격을 가했습니다. 지난번 현대증권 대표이사 이익지 회장 및 노종익 사장의 인사권은 구조조정본부의 공식 발표가 없었으므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세 번째, 정몽구 그룹 회장께서는 앞으로 주주이시며 주력사인 현대자동차 경영에만 전념하게 하시기 위하여 현재 경영자협의회 의장직을 면하고. 이에 대해 정몽구 회장 측은 대책을 숙이 일요일인 26일 시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몽원 회장 측의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3월 26일 오전 11시 정몽구 회장은 그룹 경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첫째, 현대경영자협의회 회장직에서 정몽구 회장을 면하게 한 것은 잘못된 발표입니다. 지난 3월 24일자로 발표된 명령을 3월 26일자로 취소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나중에 그 진위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던 정주영 명예회장의 친필 사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4시간 만인 오후 6시경 다시 정몽원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그 현대자동차 기획실이 그 뭐 본사가 아니고 외부 호텔에 가서 발표한 내용은 구조조정본부하고 PR사업본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까 계셨겠지만은 5시경에 정몽원 회장님과 제가 직접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면담하고 확인한 사실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95년 정주영 명예회장은 장자인 정몽구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남으로써 2세 경영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98년 1월 정몽구 정몽원 공동회장 체제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그때부터 형제 간의 갈등은 예견됐었습니다. 결국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왕회장으로 불리는 정주영 명예회장뿐이었습니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두 형제가 공방전을 벌였던 이튿날 아침 7시 40분, 정주영 명예회장은 서둘러 개동 본사에서 경영자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몽원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경영자 협의회 의장은 정몽원 단독으로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의아하고 생각한 모양인데. 싸움은 이렇게 끝났지만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분 경쟁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 씨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왕 회장으로 불리는 정주영 씨는 여섯 아들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가족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주영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들이 과연 이번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현대그룹을 좌지우지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정주영 씨. 그러나 그는 현대그룹 내에서는 왕회장으로 불리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그룹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합당한가? 재벌 현대를 좌지우지하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개인 지분은 현대중공업 11.56%, 현대건설 4.58%, 현대상선 3.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99년 한 해 매출 규모 95조가 넘는 대그룹 현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지분으로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정주영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현대 계열사 지분은 모두 합해도 전체의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열 회사가 가진 의결권을 그 총수가 장악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의결권은 정 씨 일가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돈을 안 내고 실제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행태랍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현대 정권의 경우엔 정주영 씨 일가의 개인 지분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계열사들의 출자를 통해 주인 아닌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며 싸움을 벌인 셈입니다. 이때 정주영 씨든지 정몽원이든지 단 한 주도 주식이 없다고요. 이게 전혀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설치고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지금 밥상 뒤엎는 그런 꼴이. 소학교 졸업의 학력이 전부인 정주영 명예회장. 16살 때 가출해 살가게 종업원으로 시작, 특유의 겉면성과 뚝심 하나로 재벌 총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오늘의 현대가 있기까진 분명 국가적인 지원과 현대 임직원들의 땀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자손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가족 간의 화목을 강조해왔다는 정주영 명예회장.
그래서인지 그는 이렇게 일군 기업들의 경영권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장남 몽필 씨와 사남 몽우 씨를 제외하고는 아들 6명이 모두 현대그룹의 최고 경영자직을 맡고 있습니다. 입지전적인 1세대 경영인으로 존경받던 그도 경영권 세습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경영 능력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총수의 자식들은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객관적인 경영 능력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 극히 단기간 내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재산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 일가는 작년에도 경영권을 놓고 한 차례 분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한 축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그가 그 자리에 오르는 데는 자동차에서 잔뼈가 굵은 삼촌 정세영 회장 부자와의 일전이 필요했습니다. 총수의 혈족보다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던 정세영 회장은 결국 현대자동차를 떠나게 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설립한 현대자동차를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 이어받는 것이 도양의 모든 관습이나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자신의 퇴진이 자의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정세영 씨는 기자회견 도중 끝내 눈물을 보여 그의 퇴진을 놓고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30년 동안 온몸을 바쳐 키워온 현대자동차를 조카에게 넘겨주고 현대산업개발로 옮겨 분가를 한 셈입니다. 32년을 나도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 32년 동안을 그 모든 자리를 뜯어보니까 좀 어디가 좀 서운한 감이 나네요. 예,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 정몽구 회장 체계로 바뀌면서 정세영 회장의 인맥들이 전부 다 그 직장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현대산업개발로 옮겨야 하는 최고 오너가 바뀌면은 오너의 인맥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작년 4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이곳은 분리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한솥밥을 먹고 있는 대표적인 가족 경영 체제를 갖춘 곳입니다. 삼남인 몽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전업주부로 지내던 부인이 얼마 전까지 상무이사를 했는데 실제로 경영상 손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라가서 뭐 패션쇼 보고 오띠꾸띠로다 뭐다 해가지고 봤다. 이게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상무에 걸맞는다고 하면 뭐 일개 점포에 어떤 뭐 경영에 대해서 정말 밀접하게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뭐 직원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데리고 매일 뭐 이태리로, 프랑스로 패션쇼 구경하기 뭐 구경하러 다녔었으니까요. 거의 뭐 매년 뭐 수억 원대 적자가 났었죠. 물론 총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경영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씨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짧게는 입사 4년 만에 늦어도 10년 안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여섯 아들 모두가 다른 직원들보다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빨리 사장 자리에 올랐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그룹에서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려왔다는 전문 경영인들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나타납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로 꼽는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도 27년. 모두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밤낮 없이 현대맨으로 봉직하고서야 이세와는 달리 최고 경영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전부 계열사의 회장을 하고 있다.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통령이 아들이 많으면 다음 대통령을 전부 다 아들들이 해야 된다는 논리나 똑같은 거죠. 기업은 더더구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회장의 아들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회장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아들이 많으면 그 아들 대통령 아들들이 대통령을 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걸 과연 용납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더더구나 그 대주주도 아니고 소액주주에 불과한 총수의 아들들이 다 같이 회장이라는 명함을 꿰차고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겠죠. 또 몽자 돌림의 2세들뿐만 아니라 선자 돌림의 3세들이 이미 그룹 내에서 젊은 나이에 이사 직함까지 달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성 씨는 30살의 나이로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이사로 있고, 정몽건 씨의 아들 정지선 씨도 아버지 회사인 현대백화점에서 경영 수업 중입니다. 이미 작고한 사남 몽우 씨의 아들인 정일선 씨는 기아자동차 이사로 있습니다. 일선 씨가 기아자동차에서 경영 수업을 받게 된 것은 아버지 없이 자란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 정주영 씨의 배려덕이라고 합니다. 사내에선 총수의 가족이라 누나 없이 모두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오셔서 그냥 경영 수업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예회장님이 여기 실질적으로 무슨 뭐 일을 하세요? 경영 전략 팀장으로 했어요. 경영 기획실에. 일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이렇게 공개가지고 그렇게가지고 하나의 그 이사 중역으로 있으니까 직원 신분으로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중역들이 계약이 좀 조금 다르겠지만 회장님이 이제 몸매가 팀장이 지금 현장이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일이 이 국가 권력을 세습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영권이 3세로 세습된다는 것은 외국 회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이런 회사들하고의 큰 차이점은 외국에서 회장하들은 시험 보고 인터뷰 보고 그래서 결정돼서 뽑힌다는 거고 우리는 시험도 없고 뭐 그냥 대부분 그만 가면 부서 지멋대로 가고 즉 걸르는 과정에 그다음에 승진하는 과정에 뭐 했는지 퍼포먼스도 없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능력 없는 아들 같은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고 싶은 주식을 많이 주고 그거 가지고 회사 경영에 관섭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배당금이나 받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에 폐를 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비단 현대그룹과 정주영 일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 그룹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철저한 족벌 체제입니다. 비교적 전문 경영인을 많이 기용한다는 LG그룹도 장자인 구본무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총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1세대 경영인으로 인재를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도 자손들에 대한 부와 경영권 세습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대권을 물려받으면서 그룹에서 분리된 곳도 있지만 결국 아들과 딸들이 고루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입 경영과 수많은 주주들의 투자로 오늘까지 온 우리 재벌들이 검증 절차도 없이 이세에게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이상 현대나 삼성의 이런 대재벌들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죠. 소유 지분도 오히려 정주영 회장 일가는 소액 주주에 불과하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자식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그 기업의 운명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현대나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엄청나게 위험한 장난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실제로 무모한 족벌 경영이 부른 파국들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진로그룹을 비롯해 2세들이 경영하던 산미그룹과 유원건설 등 많은 기업들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수많은 임직원들이 IMF 한파 속에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총수 1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족벌 경영. 이것의 또 다른 폐해는 전문 경영인들을 경영 실적보다는 총수를 둘러싼 충성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현대 사태에서도 또 하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바로 정몽구 정몽헌 회장을 등에 업은 전문 경영인들 간의 개파 싸움이었습니다. 총수 자리를 놓고 벌어진 현대 정몽구 정몽헌 형제의 13일간의 경영권 다툼. 그 뒤에서는 정몽구 회장 측근인 소위 MK 계열과
정몽훈 회장을 따르는 MH계열 전문 경영인들의 싸움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동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현대그룹 내에는 일찍부터 계파가 나뉘었다고 합니다. MK계열로는 박세용 회장, 이계한 사장, 정순원 부사장, 이에 맞서는 MH계열로는 이익치 회장, 김윤규 사장, 김재수 부사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이미 작년 여름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 때 정몽훈 회장과 함께 검찰 조사까지 받은 그는 왕 회장 비서 출신으로 부자 모두의 신임을 받는 MH계열의 선두주자입니다. 정주영 씨의 비서 출신으로 지금도 정주영 명예회장을 그림자처럼 보필하는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은 정몽훈 회장의 출장 기간 동안 국내에서 왕 회장을 설득한 1등 공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MH계열의 대변인 역할을 한 김재수 그룹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그는 이익치 회장 전보 인사 발표를 미루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제철 박세용 회장. 명예회장의 신임이 각별해 그룹 내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그동안 중립적인 인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때 정몽구 회장 측의 호텔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언론에 의해 새롭게 MK계열로 분류됐습니다. 구조조정은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합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계한 사장. 직원들에게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그는 정몽구 회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일찍부터 MK계열로 분류되어 왔다고 합니다. 역시 정몽구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정순원 부사장. 정 회장에 의해 자동차 기조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그는 이번에 MK 측의 입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정주영과 두 형제의 경영권 다툼이 더 격렬해진 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문 경영인들의 계파 싸움도 그 원인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 경영인들도 어쩌면은 그 각자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분들 다 신입사원에서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평생 매달렸는데 지금까지는 인사의 문제에서는 좌절해 본 적이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 한계가 이제 양립화되면서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딪힐 때 되면은 그냥 물러가기에는 개인으로 봐서는 아마 허탈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쩌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누가 다 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질이 무조건 천만에 많습니다. 능력이까지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밥 못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문대학을 나와 엘리트들만 모여있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총수가 곧 이들의 운명까지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올라가도 전문 경영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위에 오너 내지는 소위 말하는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거기서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문 경영이라는 것은 자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주군에 대한 충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게 자기 입지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나무랄 수 없죠. 족벌 체제 하에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많지 않은 전문 경영인들은 때론 의도하지 않는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 정몽훈 회장과 함께 검찰에 출두했던 이익치 회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일단 사건을 봉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주영 명예회장과 현대그룹의 2세 총수인 정몽훈 회장의 이 회장에 대한 신임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구속은 전문 경영이 구속되고 법적인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그룹 오너들은 몰랐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주영 씨가 국민당을 창당하고 대권에 도전했던 지난 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씨는 청와대 입성을 꿈꾸며 자신이 총수로 있던 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해 그에게 비자금을 조선, 선거판에 쏟아부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직후
정주영 씨를 대신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계열사의 전문 경영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당 대선 본부장으로 정주영 씨를 도왔던 박세용 회장. 그는 지난 80년 정주영 명예회장과 해외공사 수주에 나섰다가 리베이트 문제로 옥고를 치른 데 이어 다시 비자금 문제로 구속, 정주영 씨와 영역을 함께 해왔습니다. 현대건설 공채 1기로 입사,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려와 99년 그룹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세용 회장. 그런 그도 총수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으로 전보된 후 불과 닷새 만에 다시 정리 대상인 인천제철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인사에 휘말리게 됐을까? 그룹 내에서는 갖가지 설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인사는 족벌 경영 체제 하에서 전문 경영인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사권이 왕 회장, 뭐 회장 그 타이틀이 뭐가 되든지 그룹 회장, 왕 회장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그 더한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이건 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연구소 출신인 정순원 부사장은 고교 선배인 정몽구 회장의 눈에 들어 자동차 기조실장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자동차 기획실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그 정순원 그 부사장이 기획실장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업체에 대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그 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학회나 연구소 같은 데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업의 어떤 면에서는 큰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자동차 같은 소위 전후방 연구하는 서가 큰 기업체 그리고 세계 우리나라 기업의 모든 그 산업의 어떤 초과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부분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는 무슨 얘기거든요.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전문 경영인들은 대부분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회사 일에 매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역시 충성 경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감 때까지 한 달 하루도 못 쉬었네요. 공휴일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 이상의 저 왜 이렇게 적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적지? 그럼 8월 15일이고 어디 이렇게 사람이 적지? 그러면 3일짜리고. 결국 이번 현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축은 최고 경영자의 꿈을 다져온 그룹 직원들일 것입니다. 현대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회사 배지를 달고 지하철을 타기가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마치 이제 직원들이 죄를 지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한국의 최고 그룹이라는 현대그룹에서 온 국민이 가식거리나 유스거리로 거의 한 2주일을 그래야 된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급하게 왔는 그 면들을 단면을 보는 것 같고 그것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죠. 좀 진짜 안타까우면서 창피한 일이다. 정주영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족벌 경영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전문 경영인들의 행태는 재계 1위인 현대그룹의 이미지와 기업 가치를 급속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부도 위기 세월까지 나돌았던 재벌 현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대우그룹의 침몰은 문어발식 예형 확장과 차입 경영에 의존해왔던 우리 기업들에게 재벌 그룹도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젊은이들에게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이제는 실패한 경영인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IMF로 모든 기업들이 찬바람을 맞는 중에도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 경영을 해온 현대. 그런데도 일각에선 대우 다음엔 현대라는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우 문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 한 연구보고서는 외국계 은행들이 이미 현대그룹에 여신을 중단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재계 서열 1위인 현대의 침몰, 이 끔찍한 위기설의 진원지는 국제금융센터였는데 당시 과정한 부채가 가장 문제됐다고 합니다. 제일 대우 다음에 부채 많은 건 누구냐? 그럼 현대다. 그러면 부채 많으니까 결국은 부채를 회수할 거고 회수하다 보면 돈 못 벌으니까 망하지 않겠냐. 더군다나 나라가 IMF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자금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못 벌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외국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럴 거고 그걸 갖다가 바꿀 때까지 바꾸다가 안 되면 이제 망한다. 많은 외국 은행들이 현대에 대한 더 이상의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그런 현상이 이미 벌어졌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됐느냐 면 이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위기를 느낀 현대는 즉각 부채를 200% 이하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3조 9,035억 원을 금년 내에 감축시켜 연내에 45조 4천억으로 줄이고 부채 비율을 199%로 낮추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가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미룬 채 증자로만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합니다. 이게 정부가 이 부채 비율 200%로 낮추라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를 하게 되니까 작년 이 여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예, 신주를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가서 이제 부채를 낮추는 작업을 한 거죠. 이런 현대의 행태는 소액 주주들의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작년 3월에 열린 현대중공업의 주총에서는 정주영 씨와 고문인 정몽류 씨의 이사 재선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단 한 차례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대중공업 주총 가서 정주영 회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의 임원들이 그 히스테리컬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현대의 경우에는 모든 임원이 거의 뭐 이 정주영 회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 아주 맹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현대의 이런 행태는 곧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왔고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오히려 IMF 때보다 더 낮아지는 등 기업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터져나온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은 또 한 번 재벌 현대의 부도덕한 경영 형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였습니다. 변호사들이 통상적인 법률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비행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현대증권이 주도한 현대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주가 조작 사건에 현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문건입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현대는 불똥이 새고 경영진에 튀지 않도록 변호사들과 실무자들이 책임을 떠안는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번 현대 사태로 소액 주주들의 분노는 더 극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세계 순서로 세계 이걸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수주청의 기차 가지지 못한 건설회사가 어떻게 대형 건물을 짓고 대형 분양을 건설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재벌 현대를 성토하던 이들은 얼마 안 가서 현대 직원들에 들려 아예 총회장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주주로 주총회 갔다가 봉변을 당한 이들은 얼마 전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날 주주총회장에서 현대 직원들에게 끌려나오면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총 무효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봉변을 당한 이경윤 씨 팔에는 여기저기 멍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벌가의 경영권 싸움에 언제까지 애꿎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원이 몽구라는 두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 등 터져서 되겠느냐. 우리 소액 주주들이 무슨 죄가 있고 현대그룹 우리 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는 피해를 봐야 하냐. 주가는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 있고 또 여기다가 배당도 못 주지. 우리 주주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주주총회 날만이라도 와서 잘못하고 비판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기업은 우리나라의 참 대재벌기업이고 세계에서도 100위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인데 그런 대기업은 하나의 족벌체제의 자기의 개인의 재산이 아니죠. 그것은 국가의 재산이며 또한 모든 국민의 모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대기업에서 아들과 또 아버지 이런 사이에서 네 것 내 것 찾고 이것은 네 것이다
저것은 내 것이다. 이런 거 참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에서 현대는 주요 계열사 중 액면가 이하가 4개사에 이르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 관련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오지랑 달에 현대 관련도 가고, 현대 관련 누가 가고. 모든 것이 됐잖아요, 이거는. 1950년도 투자하고 앉았는데 돈 오신 거 정자이고, 정자이면 돈 벌이면 남은 회사 그 다음에. 아, 지네들 저 누가 말했듯이 뭐 지네들 불안이 있어서 뭐 회장 해먹어라 사장 해먹어라 그래요. 주주들이 다 저 계획 저 막말로 해서 응? 저 뭐야 지네들이 주주 맡기면 저 몇 프로나 갖고 있다고 그따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 화를 안 나요? 이따가 밖으로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옛날 부다따위 같은 거. 재벌 현대의 전근대적 행태는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 찍으면 저 밖에 나가서 찍죠. 밖에 나가서 찍으시든지 일단은 여기서 찍지 마세요. 네? 국민들에게 100배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가는 곳마다 카메라를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의 취재차 내려가 노조 관계자 공장을 둘러보던 PD수첩 취재팀도 곧바로 저지를 당했습니다. 쉬고 그래 이거. 아니, 얘기를 좀 하게. 그래도 아니, 여러 명이 몰려와 밀치는 바람에 아니, 그래,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 PD수첩은 이번 현대 사태를 취재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정몽구 회장 측과 정몽은 회장 그리고 관련됐던 전문 경영인들에게 몇 차례나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공문까지 보냈지만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벌 현대의 벽은 언론에게도 역시 철옹벽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는요. 저희가 지금 그쪽 일정을 다 잡아놓고 가셨기 때문에 예? 지금 저 오픈된 일정이 없으시거든요. 이번 사태 때 그룹의 공식 창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PR 사업본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문을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접수를 시켰는데 왜 인터뷰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 저도 뭐 보고 드린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왔던 건 보고를 다 드렸죠. 지난번에 진행하신 겁니다. 저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현대그룹 측은 다 지나간 일이라며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쉽게 묻어버림으로써 사태를 외면하려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족벌 경영의 전근대적인 구태를 여실히 보여줬던 현대와 정주영 일가. 이들은 과연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몽은 회장은 지난 31일 문제가 된 총수 1인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에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사회 중심의 선진국형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주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경영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해당사의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사권의 행사는 절대로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는 단지 보유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는 지배구조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인이 그 자리에서 계열사가 독립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어떤 특정 계열사에 대한 경영 전략을 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내용을 발표한 거죠. 그거는 현대그룹이나 또는 그 정몽원 회장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국민들이 보는 이 현대 사태 또 그를 통해서 본 재벌개혁의 실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라고 봐야죠.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벌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다라는 그 어떤 자신감, 이거를 국민한테 정면으로 보여준 거죠. 아무리 제도를 고쳐간다고 해도 2세들이 경영권을 잡고 있는 지금의 족벌 체제하에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다툼도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분과 금융 부분의 장악을 놓고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명예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딴 업종하고 달리 금융 부분을 지금 분할승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제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이제 심장과 같고 자금은 피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융 부분을 어떤 특정한 2세한테 분할해서 승계 줬을 경우에
그룹 전체의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구획 정리를 안 하고 들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오랜 관행 때문에 재벌의 세습을 용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벌 그룹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한 주를 가져도 주인이고 100주를 가져도 주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통념적으로 사주라 그러면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이제 사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주를 가진 사람도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12%, 25%, 33%, 내가 제일 많이 가졌으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8순이 넘은 나이에도 소태 방북과 금강산 개발을 통해 정주영 씨는 사업가로서 특유의 추진력과 뚝심을 보여줌으로써 작년 한 해 다시 한번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 경영인인 그는 이제 21세기를 맞으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업가로서 쌓아온 명성은 하기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협의회에서 발표한 그의 말 한마디는 재벌 계획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자협의회 의장은 정용헌 단독으로 한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의아하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그 배후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저하고 다 응원할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날 정주영 씨는 여전히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바로 자신이 배후에 있다는 정주영 씨의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한 해 매출 규모만 95조가 넘고 그룹의 임직원 수만 해도 18만 명에 달하는 현대그룹은 5%를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진 정주영 일가의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현대의 주인은 수많은 주주들이고 그들이 차입 경영으로 외형을 불릴 때 은행에 돈을 예금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재계 서열 1위인 현대가 구태에서 벗어나 경영면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